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간신히 찾은 약 하나를 일단 먹긴 먹었는데 다시 보니 사용기한이 지나있다? 약을 살 때 항상 확인해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기한인데요. 이 날짜를 보고 약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약의 효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알 수 있죠. 사용기한 잘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약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성. 부대에 보관된 약의 사용기한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매년 많은 약을 버리게 되니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포장을 뜯지 않는 96가지 종류의 약을 실험한 결과 약의 84%가 사용기한이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효과가 거의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15년이요? 여태껏 내가 버린 약이 몇 갠데... 쉽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실험에 쓰인 약들은 최적의 장소에서 보관된 결과거든요. 건조하고 차갑고 또 어둡고 건냉 안소에서 보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사용기한이 넘은 약을 함부로 먹거나 발라선 안 되는 겁니다. 시럽이나 가루약, 또 연고, 안약 이런 것들은 개봉 후에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의 유효기간을 지키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상한 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약이 괜찮아 보여도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에 적힌 사용기한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다르다고 합니다. 사용기한 맞춰서 쓰라더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은데, 약을 꺼낼 때 반복적으로 손에 닿거나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약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약 뚜껑을 연 그 순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병에 든 알약은 1년, 물약과 가루약, 연고제는 6개월로 사용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약 같은 경우는 한 달이고, 생각보다 매우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최대한 적은 용량을 구매해 빠른 시간 안에 먹거나 개봉 날짜를 적어두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설마 사용기한이 넘었다고 해서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시는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돼요. 땅이나 강으로 흘러들어간 약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약을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는 건데요.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해주신답니다. 그래도 사용기한에 맞춰 완전히 복용해 버리는 약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오래전부터 구석에 아껴뒀던 약들과도 안녕하자고요, 우리.